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굿나잇 에브리바디. 굿나잇. 잘 나오지? 자, 일단 보급을, 물 보급을 하고 시작하겠다. 일단 목에 이렇게 어? 물칠을 해줘야. 목 청소 완료. 뭐 잘 들릴 것 같으니까 뭐 소리 체크는 안 해. 귀찮아. 말해서 잘 나오겠지. 아유, 이어폰 어디 갔냐? 아유, 이게 꼬여가지고. 아, 하여튼 선들은 이렇게 뭐 뱀도 아니고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꼬이냐? 희한하단 말이야. 이게 선들은 제대로 있질 않고 움직이나 봐. 막 꼬여있어. 납득이 뭐 스네이크도 아니고. 자, 시작하자. 소리 나오지? 그리고 바로 들이대도록 하겠다. 에펠 멜시보그 구구단 별풍 감사 100개씩이나 개비스콘 별풍 땡큐.
브론토사우루스 별풍 땡큐. 아정우 별풍 씨에시. 서태웅 별풍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백개식이나 스머프 별풍 땡큐. 별캄프 별풍 땡케. 이어로 별풍 땡큐 소머치. 푸른 별풍 감사. 오즈 별풍 감사. 멜론 별풍 감사. 멜론을 보니까 갑자기 일론 머스크가 생각이 나면서 한 대 쥐어받고 싶네. 자, 신묘한 고피디 3개월 연속 구독 축하. PD도 방송 듣냐. 슈파춥스 별풍 땡큐. 울버린 별풍 CC. 나카가이치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긴더조이 별풍 감사. 코코코린 별풍 땡케. 이거 특이한 건데 이거. 97 부처의 마음으로 기다리면 오를 것이요. 신시네티 별풍 97발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케빈 듀란트 별풍 땡큐. 부산 별풍 감사. 네로 별풍 그라시아스. 짱 별풍 스파이 스파. 꿀쟁각 1위. 맨날 1등 해도 뭐 아프리카 이렇게 뭐 배너 이런 거 있는데 거긴 안 띄워주던데. 얼굴이 안 나서 그런가 봐. 뽀르쉐 별풍 매우 감사.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자. 이거 지우고. 자, 오늘은 일단 비트코인을 봐야 되겠지. 그리고 오랜만에 이제 사연 소개도 좀 해주려고 그래. 자, 비트코인부터 보고 시황 얘기 조금 하고. 코인 얘기 많이 한다고 모르는 게 아니고. 비트코인이 조금 이제 약간 안정화가 좀 된 것 같죠. 안정환을 드셨나? 이제 조금 안정이 되시냐? 어록이 하나 추가해야 되겠어. 안정환 나오면 이렇게 좀 안정된다 이런 건가? 자, 장이 안정환하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장이, 자, 시장이 안정환하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나씩 어록을 늘려 나가는 거야. 잠깐만, 내가 뭘 본 거지? 방금 내가 이거 입력했나 보네. 아, 나 깜짝 놀랐네. 단기 기억 상실증인가? 4, 5, 7, 7, 2. 김치 프리미엄이 어저께 20%까지 갔었잖아. 아주 미쳤었죠. 자, 프리미엄은 뭐 12.4% 포인트로 많이 좀 이렇게 안정화가 됐지.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바이낸스나 이런 데서 이제 숏 세력들이 엄청 밑으로 이제 내려 찍는데 업비트나 이런 데서 다 안 따라오니까 그것들도 따라서 좀 올라오고 이게 맞춰지는 거예요. 그럼 바이낸스 차트 좀 볼까? 뭐냐 이게. 잠깐만, 말로 해야지. 바이낸스 잠시만. 아이고, 메모를 좀 하면서 해야지. 자, 바이낸스는 마켓을 열고. 여러분들이 이제 바이낸스 가서 차트를 보고 싶으면 저기 써 있는 대로 마켓 들어가서 여기 피아트 마켓이라고 있어. FIAT 여기 들어와서 BTC, USDT 요거 보면 된다. 지금 어저께 확 떨어졌다가 제가 어저께 뭐라 그랬어요. 여기는 예전에 지지선이 좀 있는 라인이라 그랬잖아. 여기 매수세가 좀 받쳐주니까 반등이 나왔죠. 그렇지만 어저께 이렇게 많이 이게 거래량이 많이 터졌잖아.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누군가는 많이 던졌지만 누군가는 또 많이 샀다는 얘기도 되잖아. 그래서 해석이 참 이게 쉽진 않다. 모닝글로리 별풍 땡큐. 뭐 별풍은 아무 때나 쏴도 돼. 자, 일단 비트코인 설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연도 하나 있고 이제 사무실 얘기도 좀 하고 자, 이건 뭐 굳이 설명은 안 할게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카톡방에다 좀 띄워드릴게. 이렇게 아이고 이게 휠이 민감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이렇게 띄워야 되겠다. 알아서 보실 분들은 보시고 이거 이제 바이낸스 차트다. 바이낸스 그리고 링크를 걸어드리면 아마 좀 도움이 되실까. 자, 이거는 이제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드리자면 이 온톨로지 가스하고 가스라는 종목이 항상 그런 건 아닌데 목요일날 잘 오르는 성질이 있어. 알아두면 참고해 주겠죠. 이건 이제 사령관이 2017년부터 통계적으로 봐온 거를 말씀드리는 거야. 근데 좀 희한해 이런 거 보면은. 그니까 이제 어떤 때 참고하면 되냐면 얘가 차트상으로 좀 바닥에서 좀 다지고 있는데 목요일이 좀 다가온다. 그럼 미리 조금 이렇게 모아놓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 자, 오늘은 어저께 폭락이 있었기 때문에 떨어진 종목이 많진 않죠. 그리고 아무래도 오늘 비도 오고 좀 조용하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목소리를 작게 해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제 4시간 봉으로 보면 또 이렇게 또 다지고 있어요. 지금 또 바닥을 열심히 다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 지점이 이제 일봉으로 보면은 그래도 나름 지지선이 좀 있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그 왼쪽에 양봉이 있었던 밑에 지점을 내가 얘기를 했는데 어저께 사실 좀 무서웠죠? 자, 어제 방송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언급했는데 언급하자마자 30분 정도 지났나? 30분도 안 지났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지났나? 바로 폭락이. 근데 참 여러분들이 봐봐. 그 방송을 듣고 나서 폭락한 걸 본 사람이 있고 방송을 생방으로 못 듣고 재방으로 들으려고 하기 전에 폭락이 왔거든. 그 폭락을 본 다음에 방송을 들은 사람하고 느낌은 좀 많이 달랐을 거예요. 자, 그래도 방송을 듣고 자 1, 2번으로 한번 대답해 봅시다. 1, 2번으로. 그래도 방송을 미리 듣고 하락이 오니까 그나마 도움이 되었다. 1번. 도움 안 되었다. 2번. 이게 매를 맞아도 있잖아. 이런 거야. 담임 선생님이 너 오늘 잘못했지? 오늘 10대 때릴 거야. 이렇게 하고 10대를 맞으면 맞을 때마다 허벅지를 살짝 밑으로 내리면서 이렇게 반동을 좀 주면서 피할 수가 있잖아 그나마. 근데 모르고 맞으면 어떻게 돼? 선생님이 갑자기 기습적으로 엎드려! 빡! 빡!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엄청 아프지. 전혀 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선생님이 갑자기 몽둥이를 들이대는 거랑 내가 매를 맞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맞는 거는 좀 차이가 있죠. 그리고 만약에 어저께 이제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맞았으면 어떻게 돼? 나도 모르게 불안하고 막 겁나니까 막 던질 수가 있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잘못 던지면 이제 그 지점이 최저점이 될 수가 있다고. 자, 뭐 사령관도 뭐 지금 이제 금액은 내가 일일이 보여주진 않는데 난 그대로 들고 있어 나도. 뭐 오르겠지? 지가 이제 오르겠죠. 지금 요걸로 봤을 때는 제가 이제 간만에 또 판때기 한번 써야 되겠네. 자, 판때기 한번 씁시다. 판때기. 많이도 불안해도 하시고. 자, 판때기야 나오너라. 자, 판때기가 나올 타이밍이 됐습니다. 판때기로 제가 생각하는 그거를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모양새가 조금 나오고 있네. 아유. 자, 이거를 잘 보이게 위치를 조금 조정을 해볼까? 자, 한번 그려봅시다. 어떤 색으로 그리는 게 좋을까? 이걸로 할까? 주황색. 자, 여기 지점이 있었죠, 여기. 두께를 좀 굵게 해볼게. 15 정도 하면 될까? 아이, 쏘리. 똑바로 그려야 되는데. 아이. 에이. 내가 생각한 각도가 아닌데. 아, 이렇게 마음에 안 들지, 이거. 자, 어디 갔냐? 이거 자대고 그려야 되겠는데? 아, 근데 이게 또 자대고 그린다고 제대로 그려지는 게 아니야, 이게. 아, 그냥 감으로 해야 되겠다. 감으로 해야 되겠어.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움직임이. 대충 눈대중으로. 아이씨. 이게 되게 힘들어요. 이게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를 거야. 이게 얼마나 힘든지 생각보다. 내 마음대로 잘안 돼. 나도 모르게 아이씨 나오는 거야. 뭐 성질이 좀 들어온 거는 있지. 아유, 머스크 뭐 얘기하든가 말든가. 머스크 때문에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근데 얘기했잖아. 여러분들은 자꾸 머스크 때문에 막 갖다 붙이잖아. 아니야. 여기 정도 되면 이게 얼마야, 가격이? 비트코인으로 한 6천, 이제 굵기를 또 해야지. 오. 이게 6천, 420 정도 돼. 여기 말이야, 여기. 옆에. 근데 지금이 얼마야? 51435지? 자, 그럼 계산을 해봅시다. 6420051435. 여기다 써볼까? 64200 51435. 그러면 24.48% 정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네.
28% 정도 비트코인 상승 가능성.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저장을 해놓으세요. 하나 저장을 해놓으시라고. 이거는 한마디로 진짜 유료급인데 이건. 다들 어려우니까 한꺼번에 준다. 근데 여기서 조금 밀릴 수도 있어 사실은. 근데 밀리더라도 사령관 생각은 그래요. 여기서 조금 뭐 김프가 있어서 지금 문제야 사실은. 문제인데 뭐 약간 밀리더라도 또 튀어 들어올 거야 아마. 만약에 밀린다 그래도. 자, 요 금액 가는지 한번 봅시다. 지금 현재는 이거고. 비트코인 나한테 뭐 질문 자꾸 하지마. 방송할 때 질문 자꾸 하고 개인 생일이면 욕먹어. 하는 얘기만 들어. 종목이 엄청 많은데 그 일일이 내가 언제 대답해주냐. 자, 비트코인은 한번 혼을 내야 되겠어.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을 초대석에 좀 모셔가지고 비트코인 혼쭐을 좀 내야 되겠어. 한 번만 더 이지랄하면은 비트코인 바로 소환해가지고 정신교육 들어가도록 하겠다. 이놈 시끼가 요즘 그냥 오냐오냐 했더니 아주 군기가 빠져가지고 시끼 아주 그냥 군기가 빠졌어. 정신 못 차리고 말이야. 일론 머스크는 내가 LAX라고 표현하거든. LA 국제공항에 내가 나가는 순간 바로 공항으로 튀어나오고 싶게 하는. 어? 그 전기차 끌고 나오란 말이야 새끼야. 픽업하러 LA 국제공항으로 나오라고 새끼야. 테슬라에서 생산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모델로 해가지고 어? 네가 직접 끌고 나와 새끼야. 넌 나한테 혼 좀 놔야 돼. CEO로서의 커뮤니케이션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내가 1대1로 레슨 해줄 테니까 무료로 해줄게. 넌 새끼야, 넌 돈도 많으니까 아니지 돈이 많으니까 레슨을 해줄 테니까 최고급 모델을 하나 붙여 한국으로. 딱 3시간만 내가 1대1로 해줄 테니까 커뮤니케이션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내가 다시 가르쳐 줄 테니까 똑바로 배우라고 새끼야. 관종놈의 새끼가 아주 그냥. 어릴 때 왕따 했던 건 내가 이해한다고 이 새끼야. 근데 커서 그지랄하고 자빠져 있어 이 새끼가 아주 그냥. 네가 그딴 식으로 하면 새끼야. 화성에 간다는 네 꿈, 원대한 꿈이 새끼야. 장난으로 느껴지잖아 이 등신 쪼다 같은 새끼야. 내가 그래도 그동안 그렇게 네 좋게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하는 짓거리야 이 새끼 아주 그냥. CEO식이나 돼가지고 니 자꾸 그런 식으로 나오면 테슬라 그거 전기차로 눈 가리고 아웅인 거 다 내가 다 깐다 이 새끼야. 어디 씨와 아유 일단 1대1로 붙어갖고는 뭐 게임이 안 될 거고. 야, 일론 머스크는 씨 학교 다닐 때 왕따 출신인데 사령관하고 1대1로 붙으면 되겠냐? 주먹 한번 휘두른 적도 없는 새끼인데. 에휴. 뭐 키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안 돼. 이렇게 한 대 맞으면 그냥 간다고. 아, 간만에 씨 이거. 뭐야? 방송하는데 진동이 오고 난리야? 무음으로 해야 되겠다. 새끼가 아주 그냥 오냐오냐 하니까 새끼가 아주 그냥 트위터를 새끼야 그런 거 하라고 만든 줄 알아 이 등신 쪼다 같은 새끼야. 어? 트위터가 네 장난감인 줄 아냐 이 새끼 아주. 피카츄로 혼내주세요.
피카츄가 그거 뭐 전기 뭐 이렇게 한다며. 전기를 이렇게 발산해갖고 뭐 감전시킨다며. 피카 피카츄 뭐 그런 거 아니야? 애들 포켓몬 만화 보면 이렇게 피카 막 이렇게 하잖아. 자, 이 그림은 매우 중요한 그림이니까 잘 갖고 있도록 하고, 우리가 보통 이 시커먼 거를 갖다가 이렇게 채널이라고 얘기하거든. 채널. 이건 좀 초보분들이 계시니까 알려드려야지. 요런 시커먼 요런 걸 갖다 이제 터널 같이 생겼잖아. 근데 이걸 터널이라고 표현은 안 하고 채널이라고 표현해. 채널. 그러니까 요렇게 지금 하락 추세 채널을 만들고 있는데, 요번에 사령관이 좀 예측했던 게 있었는데 그거보다 좀 더 내려왔지만, 어쨌든 이 큰 채널 상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 우리가 또 군산상고 같이 또 이렇게 역전을 해줘야지. 다 사령관이 다 계획이 있느니라 잘 따라오기 바랍니다. 그 사령관은 여태까지 뭐 싸움 잘하고 이런 게 자랑은 아니지만, 초등학교 때는 사실 많이 터졌고, 근데 초등학교 6학년 이후로는 한 번도 접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는 엄청 약골이었거든. 너무 약골이어가지고 이렇게 배 한 대만 맞으면, 그것도 반에서 싸움도 못하는 애한테 배 한 대만 맞으면 이랬다고. 그러던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는 갑자기 내가 환골탈태해가지고 말이야, 한 번도 터진 적이 없어요. 아마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는 내가 7승이나 7전인가 8전, 1년에 한 번 정도 싸운 것 같으니까 한 7, 8번 했는데 뭐 거의 뭐 맞아본 적은 없지. 근데 싸워보니까 싸움도 이게 체력 이런 거보다도 정신이 되게 중요하더라고. 멘탈이. 저 새끼 내가 잡아 죽이겠다 마음먹고 덤비면 그냥 거의 반은 이기고 시작한다고 보면 돼. 그렇다고 내가 뭐 싸움의 기술을 뭐 알려줄 순 없고, 폭력은 좋은 건 아니니까. 청사로 안 나오고 그러면 이제 두드려 맞고 그러지 이제. 근데 그런 것들은 전혀 참지를 못하기 때문에. 근데 그 얘기 한번 해드렸나? 고등학교 땐가 독서실에 이제 공부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고 있었어. 근데 독서실에서 말이야, 집에까지 걸어가려면 한 15분, 20분 걸렸다고. 근데 밤에 이렇게 한 11시인가 막 이렇게 12시인가 하여튼 야심한 밤에 혼자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그때 그분들이 나이가 몇 살이나 됐을까? 한 30대 중반이나 됐을까? 내가 고등학교 때 봤으니까. 아니, 남자가, 그러니까 남편이 부인을 때리고 있더라고. 아우, 그래갖고 내가, 아우, 저것은 내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싶어가지고 아저씨를 팍 밀쳤어. 그리고 아저씨를 좀 때리기는 좀 애매하고 이래서,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약간 팔꿈치 같은 걸로 약간 이렇게 살짝 린치를 가한다 그러나, 아저씨를 살짝 이제, 이건 때리는 것도 아니지만, 왜냐하면 이제 딱 보니까 부부일 수도 있고 하니까 죽탱이를 바로 날릴 순 없잖아. 그 아저씨가 또 무방비 상태에서 맞으시면 이렇게 크게 다치거든요. 그래서 가슴팍을 이렇게 좀 린치하듯이 내가 쳐버렸다고. 아, 그랬더니 씨, 웃기는 게 뭔 줄 알아? 아니, 그 아줌마는 그렇게 쳐맞으면서도 왜 우리 남편 때리냐고 나한테 같이 덤비더라고. 그래서 내가 알았다고. 아, 저러니까 맞고 사는구나. 아, 어떻게 저렇게 개패듯 때리고 남자가 맞았는데, 어? 거의 여자가 땅바닥에 주저앉을 정도로 막 개패듯 이렇게 뭐, 어? 비 오는 날 막 먼지나게 때리듯이 막 때리는데, 어? 내가 진짜 죽탱이를 날려가지고 그 양반 진짜 아작을 낼래다 내가 부부인 것 같아가지고 적당히만 했는데. 그래, 딱 그거야. 왜 우리 남편 때려? 뭐 이런 식으로 막 덤비더라고.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 자리 나오면서 사령관이 뭐라고 나왔겠어. 아저씨,
아줌마 때리지 마세요. 그러고 나왔어야 돼, 자리를. 근데 사실 나는 그 아줌마가 고맙습니다 뭐 이럴 줄 알았거든. 어린 나이라서 몰라갖고. 아니더라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부부간에 이렇게 때리고 하면 내가 말리긴 말리는데 그걸 감안해서 말려. 세상에서 제일 못난 사람이 여자 때리는 남자야. 진짜 제일 못난 등신 쪼다 같은 새끼들이지. 이거 이제 아시겠죠? 뭐 코인 설명 다 했고, 아이씨 벌써 30분 갔어. 자, 코인 방송은 이제 끝났어. 30분. 자, 코인 얘기 들을 거면 가. 자, 코인 끝났어. 자, 오늘 간만에 이제 사연 하나 소개하자. 아, 간만에. 자, 애들 별풍 감사. 제발 여자들 때리지 말라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자, 오늘 사연 소개. 23번째 이야기. 01859, 1859번 훈련병. 랄랄라 오비라고. 듣고 있나? 일단 체크를 해야지. 라이언 제이 별풍 감사. 사연이 최근에 많이 안 와가지고, 사연도 좀 보내주시고, 네. 여리고, 바로 들이대자. 안녕하십니까, 형님. 감히 사연 하나 올려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령관 형님. 저는 몇 년 전, 지인 선무당이 이오스를 사놓으면 부자 될 수 있다는 말에, 농협, 노시 앤 캐시, 사나머니, 사나머니 이건가? 등등 대출을 1억 정도 끌어서 이오스를 약 17,000원대 매수했는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시드가 녹는 마법을 경험했습니다. 사령관 기억으로는 이오스가 아마 24,000원까지 올라갔다가 내려갔을 거야. 내 기억엔 그런 것 같아. 5,000원, 6,000원대에서 24,000원까지 갔었을 거야. 그런데 이제 이 17,000원이 올라갈 때 17,000원에 매수한 건지 내려올 때 17,000원에 매수한 건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1년 이상을 편의점을 전전하며 라면과 삼각김밥으로 목숨을 연명하고 대출 갚으며 들고 있었지만 1년이 지나도 복구될 가망이 보이지 않아 다시는 코인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손절을 쳤습니다. 아기가 깼다고? 아유, 어떻게 해? 아유. 다시 재워. 대출을 다 갚아갈 쯤 손이 근질근질하여 코인 검색을 하던 도중 사령관 형님을 알게 되었고 시드 90만원을 가지고 시작하여 아휴, 시드가 1억이 90만원 된 거야. 어느새 150만원이 되고 250만원이 되었을 쯤 유료방 전환 소식이 들려왔을 때 제가 가진 시드가 브론즈에 적합하지도 않고 유료방 가입할 돈도 저에겐 부담이라 고민을 많이 하며 사령관 형님께 톡을 드렸었는데 힘을 실어주셔서 좀 무리해서라도 학원 등록부터 하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유료방 등록해서 많은 걸 배우고 지내다 보니 시드가 무려 1200만원 정도까지 불어있었습니다. Oh, unbelievable! Oh. 이게 수익률로 계산을 해보면 1233%예요. 1048%의 축복을 받았네. 사람이 겸손해야 된다는 걸 느낀 게 옛 시절 기억 못하고 이번 안 좋은 장에 단독 작전을 하다가 시드가 반토막이 나버리는 대참사를 겪었습니다. 배움이 부족한 것에 많이 반성하고 다시 사령관 형님 지시에 맞춰 움직이면서 조금씩 시드를 복구 중입니다. 퀘스트 작전사령부에 계시는 형님들 욕심을 버리시고 사령관 형님 지시에 맞춰 나가면
얼마든지 시드 불리실 수 있습니다. 단독 작전 하시면서 고민 많으신 형님들, 코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코린이 형님들, 혼자 하지 마시고 유료방에 10번, 100번, 1000번 가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집안의 안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신, 영화 라디오스타를 봤는데 박중훈이 카스를 마시는 걸 보고 다른 닉네임으로 하사받고 싶습니다. 아, 원래 닉네임이 프로파일러였어, 프로파일러. 그것도 내가 줬던가 뭐 그런데 다시 마음에 안 든다 그래갖고 랄랄라 오비라고를 줬더니 이제는 또 카스 비슷한 걸 달라고? 알았어. 그분이 오셔야 줄 수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고. 아, 이게 참 인생이라는 게 이런 것 같아. 1억이 90만 원이 비록 됐지만 만약에 90만 원으로 시작할 때 사령관을 만나고 1억으로 시작했으면은 10억은 12억 아니다 14억쯤 됐겠네. 근데 인생은 뭐 기회는 계속 오니까 저 정도면은 실력이 많이 또 향상이 된 것 같아. 그래서 앞으로 또 좋은 날 있으리라 보고 또 축복도 해줘야지. 아이고 선물 줘야지. 그 와중에 또 05469 센티넬은 또 나갔네. 왜 나갔냐 쟤는 또. 나가봐야 밖에 나가 지옥이지 뭐. 자 01869지? 69? 잠깐만. 아 59구나 쏘리.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선물은 제가 알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자꾸 오타가 나는 것이야. 간만에 줘서 그런가. 잠시만. 아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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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다. 찾았어. 01859 또 잘되라고 또. 자 거의 다 됐습니다. 수익 거의 다 됐습니다. 자, 결제 들어간다. 결제 들어간다. 오케이. 자, 결제 들어왔다. 자, 봅시다. 자, 제가 강력 추천하고 밀고 있는 지금 방송 중에도 쓰고 있어서 소리가 전혀 나지 않는 용각산 일명 레간자 마우스. M590 무서운 마우스. 내 돈으로 드리는 자, 우리 1859번 랄랄라 오비라고 훈련병 2096%의 강력한 축복 이수라. 아, 축하드리면서 색깔은 바꿔도 되는데 디폴트는 내가 레드로 일단 보냈다. 수익을 많이 내라는 의미에서 축하드리고 또 사연 보내주셔서 채택이 되면은 마우스 또는 내가 또 봐서 그 훈련병에게 맞을 만한 또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자 아주 절박하게 살았을 거야. 1년 동안 뭐 편의점 라면하고 김밥 먹으면서 그 빌린 돈을 갚느라고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열심히 공부하고 잘 따라오면은 90만 원 가지고 아까 얼마야? 1200이야? 1300이야? 90만 원 갖고 1200만 원까지 만들면 엄청 열심히 잘한 거예요. 매우 칭찬하고 싶네. 그래서 이제 다른 우리 힘들어하는 훈련병들에게 용기를 또 줄 수 있도록 앞으로 잘 될 거야. 그리고 닉네임은 조금 기다리라. 자 오늘 또 사연까지 이렇게 축하하니까 좋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사무실에 다녀왔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사무실에 갔더니 잠깐만 이거 배경을 좀 바꾸고 이게 오늘 이제 발급받은 카드거든. 이거 카드를 발급해 주더라고. 그래서 이걸 이제 들이대야지 이제 문이 열리거든.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 밖에 이제 설명도 좀 듣고 뭐 이렇게 갔다 왔죠. 그리고 이제 그 법인 등기는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제 사업자 신청이 들어갔고 조만간 이제 며칠 기다리면은 이제 사업자도 나오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단독 작전 안 했으면 2천이 넘었을 텐데 너무 후회가 됩니다. 아유. 또 열심히 하면 돼. 열심히 하면 되고 그래서 아마 이제 그 개업하는데 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한 앞으로 또 월말까지는 좀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밤이 늦었고 지금 시간이 얼마나 됐는고 41분이 됐네. 41분. 그래서 이제 사무실에 한번 가서 직접 오늘은 좀 앉아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또 이제 일부 같이 이제 갔던 분이 있었는데 의견을 들어보니까 뷰도 너무 좋고 아주 사무실을 잘 얻은 것 같다. 그런 의견도 좀 들었고 제가 봐도 잘 얻은 것 같아요. 그때 사령관이 이제 사무실 얻으려고 서울을 거의 4일인가 5일 동안 누비고 댕겼잖아. 다리품을 팔았던 그 보람도 있었고 2호 사무실이 나왔을 때 바로 또 이렇게 또 다른 놈이 들이댈까봐 바로 잡은 것도 좋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워크에 감사드리고 싶은 점은 사실은 제가 이 사무실을 계약을 하고 한 달 동안 입주를 못했는데 이제 한 달 동안 월세를 내야 되잖아. 근데 좀 유예 기간을 넉넉하게 주신 데 대해서는 이 방송을 빌어서 위워크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아. 그래도 방송에서 위워크 좋다고 이렇게 광고 주잖아. 자, 오늘은 뭐 더 굳이 하지 말고 한 시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그려드렸던 그 채널을 잘 기억하시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뭘로 마무리를 해야 되나? 그리고 오늘은 일론 머스크한테 선물로 하나 줄까? 매겨줄까? 아주 그냥 그래, 간만에 한번 해야지. 이렇게 자꾸 해야지 안 까먹지. 일론 머스크만 해보세요. 음대 나온 거 맞아요? 네. 근데 왜 이래요? 아, 지금 오랫동안 안 해서. 민폐인 거 알아요? 몰라요? 정희연이라고 불리우고 싶댔죠. 일론 머스크라 불리우고 싶댔죠.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자기 이름에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 아저씨 책임지고 있어요? 나 같으면 실력이 무서워서 그런 소리 못하는데 참 용감해 아줌마. 연습도 안 해야 음도 못 맞춰. 근데 음대 나왔다고 자만심은 있어. 연주도 꼭 오케스트라에서만 해야 돼. 이거 어쩌나 욕심도 많네. 아,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래야 뭘 고치든지 말든지. 죄송합니다. 제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봐달라고요? 아저씨 같은 사람들을 세상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구제불능, 민폐, 걸림돌 많은 이름들이 있는데 난 그 중에서도 이렇게 불러주고 싶어요. 똥, 똥, 어, 리. 아우 저런 씨. 자, 일론 머스크, 지금이라도 주제 파악을 해볼까요? 따라해보세요. 똥, 똥, 어, 리. 아우 씨, 조세 아줌마야. 기다려라. 조만간 미국 간다. 네 본진이 어디는지 알고 있으니까. LA 미친가, 샌디아고 미친가, 그 산타모니카인지 어딘지 하여튼 그쪽 일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애리조나인지 어딘지 있는 거 알고 있으니까. LA 공항으로 목욕 재개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니네 차종 중에 가장 대표 고급 차종을 몰고 직접 나올 수 있도록 한다. 알겠나? 자,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의 덕화, 여러분의 머리털이 나기를 기원하는 여러분의 덕화. 오늘도 머리털 안 나는 나의 친구를 한 명 만났는데 염색을 하고 싶지만 머리털이 아까워서 염색을 못하는 나의 친구. 너무 슬펐다. 너무 슬펐어. 왜 나만 빼고 다 늙어가는 거야? 우리 훈련병들 머리털이 모발모발하는 축복 있길 바라면서 여러분의 덕화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모발 모발 바이바이. I'm your 덕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